심플비트 3에서는 심플비트 2에서 했던 1E&A&A 16비트 4연음 1E&A&A에서 1과 2의 비트를 약간 응용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1 1E&A&A의 1이죠. 이 1을 한 번 더 쪼개주는 거죠. 이렇게 되겠죠? 다음으로 자, 이번에는 1E 두 번째 비트 바를 한 번 더 쪼개는 걸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. 원래는 1E&A인데 2에서 이 바를 한 번 더 쪼개주는 거죠. 이렇게요. 이렇게 1E&A에서 1을 쪼개면 이런 느낌, 2를 쪼개면